아니 제가 집에 갈 수 있어요. 기숙사 생활을 기획해 주시고 네. 방문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. 아니 그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가 좀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? 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 이옥사 시인 같은 경우도 이제 독립운동하다 옥사하셨지 않습니까?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충분한 역사적 평가나 뭐 예우나 보상을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새 나라 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네, 고향에 우리 부모님 선대들 인사도 드릴 겸 뭐 요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평소에 사실 와보고 싶기도 했는데 잘 됐다 해서 겸사겸사 들었습니다. 마침 우리 이 여사님도 계시고 또 청포도가 바로 7을 다루고 있고 아니 근데 청포도 말씀만 하시고 뭐 아니 7월이 너무 일러가지고 아직 덜 익었는 말이죠.